영상과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난TV의 이승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영상은요, 이촌동 레미안 첼리투스, 가장 한강변과 가까운 백일동입니다. 여기는 월세 물건이고요, 백일동에서도 20층 이상의 남동향 A타입 월세 물건입니다. 전부 내부 수리가 잘돼 있고, 그리고 A타입, 남향이 아주 잘 섞인 A타입이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훌륭한 그러한 A타입 남동향 월세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내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거실부터 한번 보면요, 여기는 전체 50평이고 거실 확장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안방을 제외한, 마스터룸을 제외한 모든 방이 전실 확장이 되어 있고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남동향은 이렇게 동쪽으로 한강변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동쪽 한강변이 강남 방면으로 굉장히 잘 보이고, 앞쪽에 높은 아파트들이 없어서 휘어져 있는 한강 뷰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래서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쪽으로 트리마제, 갤러리아 폴에, 롯데타워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쪽으로 오시면요, 관악산과 현충원, 동작대교, 그리고 구반포,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와 경남 아파트가 잘 보이면서, 그리고 한강 뷰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동작대교, 그리고 밑으로는 이렇게 강변북로가 지나다니 차도가 있지만, 문을 닫으면은 그렇게 크게 소음이 안 나고 전혀 지장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는 소음이 이 정도입니다. 소음이 이 정도고, 지금 아주 통풍이 너무 잘 돼서 환기시킬 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을 닫으면 전혀 소음이 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거실은 이렇고요. 아트월의 모습이 대리석으로 너무나도 이쁘죠. 그리고 주방이 보이고, 방두 개, 두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 방향의 뷰와 동쪽 방향의 뷰가 너무나도 훌륭하죠. 남쪽 방향의 뷰, 동쪽 방향의 뷰. 이렇게 해서 남동향 최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마스터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이렇게 대리석으로 잘돼 있고, 마스터룸 바로 앞에는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확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컨도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뷰는 남쪽 뷰입니다. 관악산 뷰고요. 동작대교가 아주 잘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마스터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스터룸은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숨은 공간을 확장해서 드레스룸을 더욱더 확장을 했고요. 한평 정도 더 늘어난 드레스룸이 팬트리장 형식으로 워킹 클로즈에서 잘돼 있네요. 그리고 안방에는 확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여기 실외기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확장이 안돼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첼리투스 안방은 확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뷰가 아주 훌륭하죠. 현충원과 그리고 구반포 쪽으로는 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방을 나가보면, 다시 거실이고요. 가스 오븐렌지가 있고요. 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에는 드럼 세탁기가 이렇게 옵션 상태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과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이런 모습을 띄고요. 키큰 장과 그리고 다양한 수납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이곳에 놓으면 주방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도 통로를 따라서 걸어가 보면 현관문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관 입구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좀더 넓혀놨고요.
그래서 공간이 더욱더 넓어져 있고 수납 공간도 이렇게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으로도 이렇게 전부 다 구성을 했고 이곳은 창고입니다. 창고고요. 팬트리장 형식으로 깊숙이 창고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감은 이렇게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도 연동형으로 이렇게 잘 새롭게 시공을 해놨고요. 옵션대의 슬라이딩 도어는 우드 계통의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화이트 형식으로. 거실 화장실과 방 두 개가 보입니다. 거실 화장실은 욕조가 없고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 방 두 개가 있습니다. 작은 방 두 개인데요. 오른쪽 방은 좀 면적이 적고 왼쪽 방은 마지막 끝방은 조금 더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작은 방부터 면적 보면 동쪽 방향의 뷰입니다. 신동 아파트가 보이면서 강남쪽으로 이렇게 뷰가 보입니다.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붙박이장 형태로 도어가 있는 장에서 이렇게 수납장으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은 이미 확장이 되어 있고 더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나서 붙박이장을 철거하고 이렇게 숨은 공간을 찾아놨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을 해놨고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숨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숨은 공간 공사를 하려면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공사비를 드리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뷰도 강남 방면의 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방면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는 대피 공간인데요. 대피 공간에는 창고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방화문이 이렇게 닫히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셨어요. 구조를 첼리투스 A타입이고요. 가장 앞동인 101동의 A타입 월세 물건입니다. 아주 훌륭한 남동향 A타입이고요.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A타입 남동향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판단하시고 언제든지 월세 문의 주시면 지금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입주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뷰가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수리를 잘 해놓은 집도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거주하시기에 아주 훌륭한 내부입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진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나한TV의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